당신의 고민을 책으로 풀어드리는 해결책. 완연한 가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렌치코트에 커피 한 잔이 어울리는 남자 김성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의 계절 책이 어울린 남자 허입니다. 근데 평론가님. 네. 정말 진짜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일까요? 허이 평론가는 혹시 책 읽는 거 말고 가을에 뭐 하고 싶은 다른 짓이 있나 보죠? 아, 저는 야구장 가고 싶어요. 가을 야구 보고 싶어요. 그렇죠. 실제로 가을에 책 가장 안 읽기는 합니다. 네. 저희는 직업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라 꼭 가을에만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읽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뭐 매일 읽어야 하다 보니까 뭐 지루할 때 많고 또 졸릴 때 많고 책 읽다 잠드는 날이 참 많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좀 놀라요. 그렇겠죠. 문학평론가가 그렇게 책을 안 읽고 야구장에 가고 싶어 하냐라고 말이죠. 뭐 평론가는 사람 아닌가요? 저보다 평론가로서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예.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읽어서 돈이 되는 독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돈 안 되는 독서도 있고. 근데 한 가지 희한한 거는 돈이 들어오면 더 재밌게 읽겠구나라고 예상하시겠지만 반대입니다. 거기서 꼭 읽어야지만 되는 책을 억지로 읽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돈 들어오는 건 좋으니까요. 뭐 그렇죠. 저희가 그래도 이 평론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사연 저희들한테 꼭 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사연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책을 읽고 싶어 하는 분의 간절한 이야기. 네, 그럼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성신 허위평론가님. 퇴근길마다 북소리를 챙겨보는 애청자입니다. 다양한 책을 소개하는 북소리를 보면 책이 정말 읽고 싶어져요.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와, 우리 애청자라고요?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사연을 먼저 읽긴 했지만 정말로 반가워요. 여러분. 또 우리 애청자라고 하시니까 이 사연이 더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사연 마저 읽어주시죠. 네.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해서 빌리기보다 사서 모으곤 하는데요. 이렇게 책을 사랑하는 제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책이 세 장만 넘어가면 잠이 솔솔 온다는 거예요. 책을 펼치기만 하면 잠이 쏟아지니 뭐 참. 저에게 책은 수면제가 아니라 함께 즐기고 싶은 기쁨인데 제가 인터넷 기사나 커뮤니티 글은 진짜 잘 읽거든요. 근데 왜? 대체 왜? 책은 끝까지 읽지 못하는 걸까요? 하지만 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가을 또다시 도전합니다. 평론가님들, 제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직업적으로 책을 읽는 저희들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네요. 네. 정말 좋은 해결책을 추천해 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불끈 생깁니다. 이 뭐 책 읽다가 조는 거야. 뭐 저도 마찬가지고 평론가도 마찬가지일 네. 것 같은데 사연 듣다 보니까 이것은 책 읽기 그 자체보다는 네. 제대로 즐기는 방법 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분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엄청난 특효 처방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저 굉장히 깊게 고심을 했습니다. 네. 해결책 사상 가장 어려운 책 선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 너무 무서워서 잠 못 드는 공학 이야기 이 책을 저는 소개를 드립니다. 아니 책을 세 장 읽기도 쉽지 않은데 공학이라니 너무 좀 무거운 주제 아닌가요? 짧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사실 10권이 한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울 때 우리가 제일 잠 못 들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아, 네. 잠들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여드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내용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네. 그런 실수가 낳은 기막힌 공학적 재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 단편들을 매일 밤 한두 편씩, 뭐 두세 편씩 이렇게 읽어나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독서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네.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양보다는 깊이 있는 독서, 질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허이 평론가의 해결책도 궁금한데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해결책,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입니다.
사연자분께 공학 이야기 하다가 또 이번에는 시 이야기 하다가 네. 네. 정말 잠 못 드시겠군요. 네. 아니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다 싶은데요. 네. 저희의 해결책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듣고요. 네. 더더욱 이 시집을 골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이유는 세 장을 넘기기 어렵다면 세 장만 읽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집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뒤적뒤적하다가 이건 좀 마음에 드네 라고 하는 시 한 편만 읽으셔도 충분히 좋은 독서가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시집이 정말 이 졸리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처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시는 어쨌든 깊이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시집은 참 많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 시집을 추천한 이유가 있나요? 네, 네. 당연히 작품성도 뛰어나지만 제가 이 시집을 추천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번역자에 있습니다. 오. 이 책을 한국어로 옮긴 사람이 바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고 김남주 시인이기 때문이죠. 네. 고 김남주 시인은 이 시들을 옥중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불의에 맞서는 자기 신념을 이 시 덕분에 더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추천해 주실 만한 시 한 편 좀 읽어주실까요? 네. 해결책에서는 이 책의 표제작이기도 한 브레이트의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낭독해 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건넸다.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뭐 이 시의 의미는 어떻습니다라고 일일이 여기에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시는 무엇보다 자기가 직접 읽고 또 음미하고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자, 지금 방금 우리 모두 아무도 졸지 않고 한 장의 독서를 끝냈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사연자님 마음에 드시죠? 오늘은 책을 너무나 읽고 싶은데 책을 세 장도 넘기지 못하는 게 고민인 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책을 길게 읽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심리적인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마시고요. 좀 편안하게 그렇게 즐기면서 독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린 해결책이 부디 사연자님의 고민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길 바랄게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고민 있으시면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은 TV책방 북소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시지 그리고 TBS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해결책을 선물로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해결책은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